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잠시만요. 민호자가 이거 못 보겠는데. 이연을 만나고 알았잖아. 사람은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잘 컸네 두 사람 다. 아 이거 누구게 짜니까요? 다른 음식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동이 짜니까 잡채랑 바꿔주시면. 오징어젓가락 다 짜신데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지아랑 음식 만들어봤는데 어떻게 입맛에 맞을려나 모르겠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맛에 안 맞습니다. 불고기가 간이 좀 세네요. 맛있어. 다 맛있어. 아. 아이고 솔직한 친구네. 이게 지금 이거랑 그럼 이거랑 반대네요. 반대지. 씨, 야 큰일 났다. 이거 남의 거는 잘 못 먹겠는데? 형 오빠 이거 먹어요. 아, 내가 이러면 잘 먹고. 근진씨 뭔데? 어, 왜 그러냐? 어? 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남지아라고 합니다. 어머나. 나 그거 찍어본 적 있어. 프랑스천 배 같이 타고. 아, 배 탔다. 맞아. 그때 그쵸? 그때 추웠어. 일단 형 처음이야? 아, 그래? 아니, 원래 사실 만난 게 만나는 게 없었지. 여기 두 분은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보기가 쉽지 않은 분이에요. 어 만세하고 좀 오시고. 어떻게 건지고 다 누가 어떻게 치아? 아 그럼 그 백형사님한테 그 호랑이 눈썹 안경 씌우는 건 어때요? 그 봐라 전생도 있는데 그러시대 남자 하나 없겠냐?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나온 거 맞지?
너를 살리고 나를 죽음으로 내몬 여자. 나 그 여자가 좋다. 내가 3시 반에 일어나서 내가 2시에 자서 3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하는 거 돌아버리겠다. 국어가 멸종되게 생겼어. 지금 이 정도. 그리고 야 신주 너 나가서 국어 한 봉지 더 사와. 아 형 그러면 유현님 이거 무슨 국어국 급식하실 거예요? 뭐 600인분 끓여요? 박차야 우리가? 알지 알지. 신주 알지. 여기 그러니까 이 정도만 짜고 나머지 오래 애들이. 이걸 다 썼다고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다 탔잖아. 급식소 할 거예요? 뭐 아침 차리는 거 아니야 지금? 저녁 먹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무리를 해요? 아니 그걸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아니 이거 말고 큰 거. 아 이걸 하면 손빈다니까. 내가 손벼봤자 네가 고생하지. 미치겠다 진짜. 그거 이거 물기 짰어요? 안 짰어요? 물기 안 짜고 그냥 했죠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이거 뭐 아니 원래 말라 했는데? 이거 만든 거예요? 이거 순서를 다시 한번 알려줘. 어! 뭐 소금 들이 부었어요 지금? 야, 순서를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아니 정확하게 자 재료 손질을 해놓고 국어를 물기를 짠 다음에 에? 참기름에 볶고 그 다음에 마늘 다진 마늘 넣고 싹싹싹 하다가 그 다음 물을 넣고 끓이면 북어국이 된다 이거예요. 아 이상한 사람. 두 분 아니 뭐 파랑을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정답. 다시 한번 배우고 와. 뭐를? 참기름에 볶다가 마늘이랑 양파 넣고 그 볶다가 그 물 넣고 간 맞춰서 물 넣고 그 마늘 넣고 양파 넣고 할 때 그때 저기 가진 이건 어떤가? 아니 재료는 물 넣고 나서 두부랑 파 먹었잖아. 그리고 물기를 짜요. 그리고 참기름에 볶아. 그다음 다진 마늘, 양파 그리고 또 볶아. 네? 그다음에 간장으로 이렇게 색깔 맞추고 간도 맞추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넣고 이파를 넣고 두부 넣고 그리고 끓이면 된다고. 알겠어요? 아니 이거 아, 내가 그거 보고 이거 다 썼어요? 어 다 썼어. 나 다 탔잖아. 아니 다 탔다기보다는 불 조절을 실패했잖아. 아 너무 힘들다. 이거 끓인 거예요? 야 이거 설탕 넣었어. 내가 할게 그냥 나. 준주야 키워. 언제 나와요? 당황했어. 수상해져가지고 잘못 나온 줄. 피디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원장님 왜 저기서 나와요? 그분 사진 합치셨다길래 이현님 갈아입으라고 좀 갖다 드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락스 어디 있어요? 락스는 화장실 물때가 난리도 아니에요.
내가 베이킹소다랑 식초로 타이도 문질러 놨는데 그거 저기 하수구 머리카락도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냉장고에 배달 음식 쌓아두지 마요. 이거 다 세균 덩어리예요. 응? 식사들 하세요. 아니 아니 락스를 찾아봤다. 그냥 뭐야? 아니 쉬겠습니다. 이거 내가 사줄게. 초콜릿 사줍니다. 자, 밥 먹읍시다. 식사. 인덕션을 내가 처음 써봤다. 네. 뭐라고 하면 그 한 사람 뒷모습이 이현이가 뭐라고 하잖아. 지금 들으면 뭐라고 하면은 연기하는데. 때문에 눈물을 흘리니 열받잖아요. 내가 말했지. 절대 누군가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네 인생 심파로 만들지 마. 내가 원체 변덕이 심해서. 그만 울적거리고 나가서 냉면 좀 사와라. 평양냉면 먹고 싶어.
오케이, 다음 진. 똥도 네? 하고 나갈 거야? 나와서 할 거야? 쪽 하고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자, 이거 또 보자. 하고 들로. 어. 그렇게 그것만 갈게. 네. 자, 우리 시간 내고 만들어. 실은 넓게 빠졌는데 방이 몇 개 안 돼. 수호성은 꽤 많이 보는 지도. 이쪽으로 와. 주된 작업 공간이야. 무슨 작업? 묶어줄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임.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유리 씨. 뭐? 내가 치킨 없이는 못 사는 놈인데 네가 하루 세끼 러시아 음식만 먹고 싶다면 내 입맛을 바꿀까 하는데. 뭔 말이야? 내가 되고 싶다는 얘기야. 가족 그리고 네 친구.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 부모님 인생은 그분들 돌려주고 나랑 진짜 가족이 돼서 지지고 볶고. 나 여기서 뭐하냐? 나 여기서 뭐하냐? 야! 네가 언니 왜 있어? 액션! 어? 이거? 어, 러시아 전통 음식 보르쉬야. 이런 걸 먹고 자라진 않았겠지만 고향 냄새 그리울 것 같아서. 내가 아는 냄새. 완전히 잊어버렸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냄새.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 부모님 인생은 그분들 돌려주고 나랑 진짜 가족이 돼서 지지고 볶고. 너 여기서 뭐 하냐? 이현이! 이요? 열심히. 니네 여기서 뭐 하냐? 아, 이현이! 이현이! 니가 여기 왜 있어? 내 집이야. 야, 너 근데 지하 못 봤어? 아, 이거 회사에 좀. 아, 마, 아무튼 이거 고르시 먹던 거 먹어. 아, 택시야! 진짜 가족이 돼서 지지고 볶고. 야, 니네 여기서 뭐 하냐? 어! 이현이! 니가 여기 왜 있어? 여기 내 집이야. 야, 너 근데 지하 못 봤어? 어? 안 계시던데 왜요? 아, 회사에 전화해도 안 받고요. 어떻게 한 거야? 아, 뭐 아무튼 목걸이 도둑이라 하는 거 해라. 아, 씨, 이현 집이었어? 괜찮아. 이현님 집이 꼭 내 집이야. 야, 네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데? 아, 이현이? 아, 됐어, 됐어. 이현님. 네? 계피, 자기 먹는 계피로 말이야. 네. 본 거야? 저 벽 그림이. 진짜? 냄새 맡아봐. 안녕하세요, 유림입니다. 저는 지금 이현 집에 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계피로 만든 제품이 있는데요. 아름답죠? 향기도 난답니다. 진짜 계피 향이다. 맡아보시죠. 여러분도 한번 맡아보실래요? 귀여워. 빠이. 오, 잘하네요. 이거 나야. 가자. 웃으면 안 돼? 하늘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어. 라쿠나드. 하이. 액션. 액션. 안경 내놔. 안 돼야 돼, 요수안경. 아, 선출 몇 살 같은 데 장우야. 마지막에. 좀 더 넣어, 그냥. 몇 살 같은데? 나와, 그게 안 돼. 나와. 이랑 그거 오른발로 밟아볼래요? 네. 넘어오지 말고. 29? 아니, 강재민이 모아서 앉아봐요. 들어봐.